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제 채널은 소설을 직접 써서 무료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이번 프로의 세계는 장편 소설입니다. 먼 길을 갈 때 혼자 가면 외롭겠지요? 제가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손을 잡아주시길 부탁합니다. 제가 채널에 올리고 있는 썸네일이나 사진, 동영상은 모두 직접 촬영한 것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다는 안목 해변입니다. 프로의 세계 5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김지수. 골프를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김프로가 김지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김프로는 자기 회원들에겐 언제나 친절했다. 네, 오늘 오후에 라운딩 나가는 날이라 가볍게 공 몇 개만 쳐보고 나가려고요. 네, 필드 나가기 딱 좋은 날씨네요. 미세먼지도 없고 바람도 없고요. 거기다 의상도 아주 잘 어울리시는데요. 옷이 좋고 날이 좋으면 뭐해요. 맨날 굿샷이 아니라 굴샷인걸. 나는 왜 볼이 안 뜨고 굴로만 다니죠? 김프로가 가까이 다가서며 오늘 필드 나가면 오른손에 힘을 빼라고 말했다. 김지수 회원은 잠깐만요 하더니 타석에서 내려와 자신의 백을 열어 봉투를 하나 꺼내 김프로에게 전했다. 받아든 봉투를 슬쩍 열어보니 5만원권이 빼곡히 차 있었다. 조 회원님, 이게 뭐죠? 골프 좀 잘 가르쳐 달라는 의미예요. 저야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일은 머리를 극적이며 미안한 듯이 대답했다. 저도 이정희처럼 폼 좀 예쁘게 가르쳐 주세요. 회원들이 프로님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요? 김프로는 약간 긴장하며 물었다. 유희정 회원만 잘 가르쳐 준다고들 다들 씩씩거리고 있어요. 에이, 그럴 리가요. 전 언제나 모든 회원님에게 공평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공평하게 가르치는 것 같진 않던데요? 지수는 흘기는 눈빛으로 말했다. 아닌데요. 전 정말 어느 회원이나 똑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원님께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레슨비를 기존 레슨비보다 10배도 넘게 받아들고 선 현일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나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살아요. 아직도 난 이정희보다 폼도 형편없고 타수도 왜 이렇게 줄지 않는 거죠? 거기다 어떻게 된 게 시간이 지날수록 드라이버 비거리가 더 줄어드냐고요.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 유희정 회원님은 워낙 운동신경이 발달된 데다 샷이 늘 일정하여 실수가 없는 편인 반면 회원님은 일단 잘 쳐야 한다는 강박에 필드만 나가면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것도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골프는 힘 빼는 데 3년이란 말도 있잖아요. 알았어요. 앞으로 정말 의식을 갖고 힘을 빼는 데 전념할게요.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고치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이제부터 마음 비우고 초보라는 생각으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정희보다 잘 칠 수 있나요? 당연하죠. 타고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구든 노력하는 사람 못 따라오는 거니까요. 지수는 살짝 짜증이 났다. 골프 시작한 지 2년도 더 되었는데 다시 초보라는 생각으로 따라오라니
손흥민 보고 축구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고 기자가 질문했을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골프 얘기하다 말고 느닷없는 손흥민 선수 얘기가 나와 어이없었다. 지수는 미간을 좁히며 물었다. 전 하루에 1000번씩 킥을 합니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타고난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거니까 회원님도 앞으로는 하루에 2시간은 꼭 연습하세요. 알았죠? 지금 내가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정희보다 잘 치고 싶다는데 사설이 너무 긴 거 아닌가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골프 채널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나름 공략을 세우시고 필드를 다녀온 후 홀마다 분석도 하셔야 합니다. 치밀한 분석은 돈 받은 프로가 할 일이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번에도 지수는 차마 밖으로 그 말을 내뱉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골프는 인생과 똑같아요. 맘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듯 골프도 욕심을 낸다고 내 욕심대로 따라와 주지 않거든요. 앞으로 제가 하라는 대로 정말 잘 따라와 주신다면 언제나 또박또박 보기 플레이는 할 수 있으실 겁니다. 현일은 레슨비를 많이 받고 있으니 모레도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 성의껏 일장 연설을 했다. 알겠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일단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천천히 가야 한다는 말 염두에 둘게요. 어쨌든 타수도 타수지만 여자는 무조건 폼이 예뻐야 하잖아요. 예쁘게 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김프로. 김프로는 김지수 회원의 두둑한 봉투를 내밀 때마다 부담스러우면서도 흐뭇했다. 사실 요즘 들어 천안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 현일은 전세를 재계약할 때마다 1억씩 올려줘야 해서 부담이 되었다. 며칠 전 아내와 집 문제를 걱정하며 이야기했던 말이 떠올랐다. 자기야, 우리 아무래도 무리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겠어. 그래, 이렇게 집값이 오를 줄 미리 알았다면 작년에 전세를 재계약할 게 아니라 프리미엄 주고서라도 아파트를 사놓았어야 했나 봐. 아파트값이 자꾸 올라서 걱정이 되긴 해. 아무래도 천안은 서울과 가까워서 앞으로도 계속 더 오를 것 같으니 차라리 분양받아버리자. 그런데 우리에겐 분양받는 게 너무 무리 아닌가? 대출도 많이 껴야 할 텐데. 수정은 걱정이 되는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배들이 그러는데 일단 무리해서라도 집 장만부터 해야 한다고 하더라. 나야 우리 집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우리 신혼부부에다 주택청약 1순위에다 최초 내 집 마련이니까 가산점도 높아서 당첨될 확률도 높아. 별 기대 없이 한번 넣어본 것이 100대 1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덜컥 분양에 당첨이 되었다. 현일은 당첨이 되어 좋으면서도 한편 경제적인 문제로 심적 부담이 되고 있었는데 때마침 김지수 회원이 수시로 건네는 두툼한 봉투는 큰 위로가 되었다. 지수 회원 아니고도 기본 레슨비보다 더 얹어주는 회원들도 많았지만 지수 회원만큼 통 큰 회원은 없었다. 어쨌든 그들 덕분에 아파트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았다. 현일은 휘파람을 불었다. 오늘은 김지수 회원과 라운딩이 잡힌 날이었다. 전날 잠을 푹 자질 못해 피곤한 데다 라운딩 중 김지수 회원이 홀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좀 많이 뛰어다니느라 피곤했다. 그러나 돈을 받았으니 열심히 뛰어다니는 흉내라도 내야 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분위기상 술을 몇 잔 마셨다. 오늘은 김지수 회원 차로 라운딩을 갔었다. 김지수 회원은 운전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 늘 그렇듯 아침에 연습장에서 모여서 한 차로 움직였으므로 라운딩을 마치고 연습장까지 지수 회원의 차로 돌아왔다. 술을 한 잔씩 했으니 각자 대리기사를 불러 헤어지려는데 김지수 회원이 현일에게 대리기사를 부르지 말라고 조용히 말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 대충 알 것 같았다. 김지수 회원의 눈빛을 몇 번 받았었는데 계속 거절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다음 달은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도 부어야 했다. 그동안 돈다발을 받을 때마다 순순한 레슨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지수 회원이 노골적으로 끈적한 눈빛을 보내와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다. 동반 라운딩을 한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둘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갔다. 현일은 지수 회원과 잠자리가 희한하게 여자를 정복했다는 느낌보다는 숙제를 해결한 느낌으로 아주 홀가분했다. 김프로는 30대의 불타는 성욕을 급한 대로 해결할 수 있어 어쨌든 나쁘진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김지수 회원과의 잠자리는 현일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갔다. 현일은 그야말로 돈맛을 본 것이다. 유희정, 은수건이 차는 그랜저였고 아직 4년밖에 되지 않았었다. 집 앞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 올 때와 필드 나갈 때나 타던 차라 2만 키로도 타지 않은 거의 새 차 수준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은숙 언니가 형부랑 골프 치러 가다가 지나가는 차를 보고 어머 저 차 멋지다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은숙 언니의 생일날 남편이 생일 선물로 차를 바꿔줬다며 은근히 자랑했다. 제너시스 G90 시승식 겸 이번에도 은숙 언니 차로 가기로 했다. 며칠 전 서울 올라가서 쇼핑했다던 은숙 언니는 한껏 폼을 내고 나왔다. 옷은 세련됐지만 안타까운 것은 워낙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무슨 옷을 입어도 몸이 받쳐주질 않았다. 그러나 언니 앞에서는 다들 예쁘다며 호들갑들을 떨었다. 언니, 옷이 날개라더니 너무 예쁘다. 은숙 언니는 칭찬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비싼 옷이라며 자기의 옷을 더 바라봐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진짜 옷이 좋아서 그런지 언니 오늘 정말 날씬해 보인다. 진짜 잘 어울려. 지수도 눈치껏 은숙 언니가 좋아할 말들을 골라서 영혼 없는 칭찬을 해댔다. 여자들은 예쁘다거나 새로 산 옷이 멋지다고 해주면 마냥 좋아했다. 은숙 언니는 나이가 이정보다 10살이 많았다. 그런데 같이 다니면 엄마와 딸 정도로 차이가 나 보여 백화점이나 골프장에서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은숙 언니는 그런 걸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은숙 언니의 장점은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는 것이다. 야야 젊은 것들 데리고 다닐락 하면 차라도 봉사해야지. 늙어서 대우받을락 하면 고마 파 왕따 되는기라. 언니의 봉사정신 완전 땡큐지. 셋은 하하 웃었다. 지수와 이정은 언니의 경상도 사투리만 들어도 그냥 웃겼다. 차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출발하자 김프로는 오늘도 은숙 언니 옆에서 은근슬쩍 뭐 재미난 얘기나 해보라고 표정과 눈짓으로 유도했다. 뭐? 내보고 또 웃기는 얘기 해둘라고? 은숙 언니는 김프로의 능청스런 표정만 봐도 이미 다 알았다. 그래 언니 또 재밌는 얘기 좀 해줘. 가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말하지 말락 해도 글자나도 어제 또 웃기는 일이 있었다 아이가. 은숙 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 셋은 갑자기 편하게 앉았던 등을 동시에 떼고 은숙 언니에게로 바짝 다가가 호기심 어린 얼굴을 들이댔다. 언니가 뭔 일이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곧 웃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니까. 골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은숙 언니의 일상을 들으며 하하호 웃다 보니 어느새 클럽하우스에 도착했다. 얼마나 웃었던지 네 명은 운동도 하기 전에 벌써 배가 고팠다. 은숙 언니랑 골프를 가는 날은 골프는 못 쳐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은숙 언니의 입담으로 배꼽이 빠지게 웃는 게 어떨 때는 라운딩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을 때도 있었다. 골프장은 홀마다 연산홍꽃이 널브러져 파란 잔디랑 대조적이면서도 환상의 콤비였다. 4월 말이라 잔디도 파릇파릇 솟아나 싱그럽고 붉은 연분홍, 진분홍 꽃들이 흐드러졌다. 햇님도 빵끈 미소 지으며 걸어가는 네 사람을 따라다니는 듯 했고 그야말로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 겨우내 음산하고 춥고 메말랐던 필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모두가 첫 돌 티샷을 굿샷으로 날렸다. 그런데 지수는 볼이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라 볼이 바닥에 떨어진 채로 마구 굴러가는 굴샷을 치고 말았다. 김프로는 지수 회원이 자꾸 오른팔에 힘을 주며 욕심에 불타오를 때마다 오른팔로 엎어치지 말라고 주의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지수는 오늘 다행히 퍼팅이 잘 돼 점수는 나쁘지 않았다. 골프를 치는 내내 지수가 예전보다 더 김프로에게 바짝 붙어 다니려고 한다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다. 은숙 언니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습장 회원 중 김프로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 회원은 없으니까. 어쨌든 다행한 것은 이정희 보기에 김프로는 지수의 행동에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프로는 지수의 치근댐을 무시하고 웬만하면 이정희의 볼 위치에 가까이 갖다 붙였고 둘이 가까이서 둘만 아는 눈빛을 자주 주고받을 수 있어 행복했다. 김프로가 라운딩 마치고 식사 후 만나자고 아무도 몰래 살짝 말했다. 이정은 기다렸다는 듯 그러마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필드를 나와서 같이 운동하다 보면 연습장에서 보는 것보다 김프로가 더 멋있어 보였다. 조각 같은 몸매로 티샷을 날리고 멋지게 피니시하며 하염없이 날아가는 자신의 볼을 바라보는 김프로의 뒤태는 언제나 이정의 가슴을 뛰게 했다. 지수가 은근히 김프로를 좋아하는 것을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김프로와 잠을 자기 시작하고부터는 이정은 김프로를 향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젊고 잘난 프로가 자신과 관계를 한번 했다고 해서 마치 대놓고 내 것처럼 굴지는 않았다. 약속도 이정이 먼저 하진 않았다. 초분만 바라고 있는데 다시 저녁에 보자고 하자 이정은 가슴이 콩콩 뛰었다. 요즘 들어 김프로가 지수와 친한 관계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김프로는 여전히 자신에게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필드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단둘이서 이야기할 때보다 질투에 눈이 먼 지수가 있는 곳에서 둘이 쏘근대는 것은 상상 이상의 스릴이 있었다. 김프로는 의도적으로 이정의 볼 가까이 갖다 붙였다. 프로들은 자유자재로 거리를 구사할 수 있기에 어느 방향으로 갖다 붙일 것인가는 식은 죽 먹기였다. 지수는 김프로의 와이프 같았고 은숙 언니는 지수의 친정엄마 같았다. 걸리면 두 여자한테 능지처참당할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김프로의 애정 행각은 실로 미칠 것 같았다. 이정은 가진 자의 여유 같은 느긋함이 있었고 지수는 점점 안달난 여자로 보기 딱할 정도였다. 사람들은 이정에게 얼굴에서 빛이 난다며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다니는 피부과를 알려달라고 했다. 피부는 겉에서 무슨 짓을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줄 수 없어 안타까웠다. 라운딩을 마치고 샤워 후 식당으로 출발했다. 오늘 다들 보기 플레이들은 하셨으니 뭐 이제 제가 더 가르칠 게 없네요. 김프로가 우쭐해서 기분 좋은 표정으로 한마디 했다. 프로님, 난 아직 멀었어요. 지수가 오늘 베스트 점수를 받은 것에 비해 짜증난 듯한 목소리로 던지듯 말했다. 아니, 뭐 프로 나갈 일 있어요? 그냥 하루 나와. 파란 잔디에서 천국을 즐기시면 되죠. 잘 치면 더 좋죠. 지수는 계속 딱딱한 분위기로 말했다. 또박또박 보기 플레이만 하면 여자들은 최상이에요. 김프로는 지수 회원이 너무 욕심을 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말했다. 난 오늘 점수야 그렇다 치고 필드에서 드라이버 샷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요? 점수고 뭐고 난 오늘 볼이 뜨질 않아서 짜증이나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대신 오늘 퍼팅이 프로급이었잖아요. 그리고 볼이 좀 굴러가긴 했지만 거리도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잘했어요. 김프로는 지수 회원을 달래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 이때 은숙 언니가 한마디 했다. 이정이 저 가시나는 몸이 유연하면서도 탄탄하고 우리랑은 뼈부터 다르게 태어난 걸 네가 어찌 따라잡을라카노? 운동은 일단 타고나야 한다카이. 차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은숙 언니가 한참을 달리다가 어색한 공기를 가르며 우리에게 물었다. 아니, 저번에 내가 그랜저 탈 때는 안 그랬는데 이놈의 외제차는 왜 이리 앞유리가 어리어리하노? 앞유리가 어리어리하다니요? 김프로가 놀란 표정으로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은숙 언니는 왼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좌우로 흔들며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냐고 또다시 물었다. 아니요, 저는 아주 멀쩡한데요. 그래요? 참말로 희한네. 김프로는 뒤를 돌아보며 차 앞유리가 어떻게 보이냐고 우리에게 물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지수와 이정은 바짝 앞으로 몸을 당기며 동시에 대답했다. 그래? 희한네. 아까 골프장 올 때부터 앞이 어지러워 외제차는 한국 사람 눈에 잘 안 맞는가? 혼자 생각했고만은. 은숙 회원님의 말이 이상하다고 느낀 김프로가 앞에 유리창을 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은숙 언니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막 웃기 시작했다. 우리는 왜 또 무슨 일이냐며 빨리 혼자만 웃지 말고 이야기해 달라고 의자 등을 막 쳤다. 은숙 회원님, 빨리 차 길가로 대세요. 김프로는 불안한 표정으로 빨리 차를 갓길로 대라고 성화했다. 와요. 도로 한가운데서 여기 세울 데가 어디 있다고. 김프로가 급하게 뒤에 쫓아오는 차가 있나 확인한 후 말했다.